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은 토종 자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종 자라예요. 일반 애완용 자라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사는 자라입니다. 자라 되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되게 납작하게 생겼는데 우리 토종 자라는 제가 처음 봐요. 근데 이 토종 자라한테 물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손바닥 정도 되는 우리 자라 친구입니다. 한 20cm 정도 되는 조금 작은 자라예요. 이게 더 큰 자라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 하천에. 근데 우리 자라가 크기가 좀 작습니다. 한 20cm 정도 되는 작은 자라이기 때문에 우리 연못에 가져와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아니, 생각보다 토종 자라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수영하고 있네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자라야, 자라야, 우리 연못으로 가자.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여기 등딱지가 있잖아요. 요 공간이 좀 있어요. 되게 납작해. 우리 깍둥이랑 비교해보면 등딱지가 높은 게 아니라 진짜 돌 여기 있죠. 요것처럼 되게 납작하게 생겼어. 생각보다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오늘 우리 자라 연못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라야, 이게 자라가 손을 문다 그랬는데. 오, 물지 말고 조심해. 물면 화낼 거야. 자라야 가자 연못으로. 잡았어. 오, 야, 발님이 장난이 아니네. 잡았다. 요놈. 와, 오, 와, 와, 입 벌리는 거 봐. 와, 딥숲이에요, 여러분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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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 장사야. 근데 뒤에가 되게 흰색처럼 생겼다? 신기하게 생겼네? 한 번 더 보여줄래? 등이 흰색이에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자, 일단 자라 가자 연못으로. 납치! 자라야, 우리 거기가 복지가 그렇게 좋다? 어? 알지? 네 우리 연못 가보면 거기는 파라다이스 천국이야. 여기 있어. 금방 가자, 출발! 1위! 연못에 도착했는데요. 아, 이럴 수가. 어제 밤이랑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탁해졌네요. 아, 이게 비가 오면 좀 탁해집니다. 옆에 모래가 좀 들어가가지고. 자, 아무튼 우리 자라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자라 여기 대야에 있어요. 양동이에. 새 집으로 왔다. 가자. 으차. 자, 가자 자라야 집에. 오, 잘 간다. 유진이 가? 야, 엄청 잘 가는데? 오, 잘 간다. 유진이 가? 야, 엄청 잘 가는데? 야, 엄청 빨리 간다. 자라 친구 엄청 빨리 가는데요? 어디로 갔나? 꼭꼭 숨었네 벌써. 와, 되게 빨리 갔어. 진짜 빛의 속도였어요 여러분들. 1위. 자라가 엄청 빨리 가네요. 진짜 빛의 속도로 왔어. 나 이렇게 자라가 빠른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거북이 종류도 다 빠릅니다 진짜, 물에만 있으면. 근데 좀 연못이 문제가 뭐냐면 왜가리의 습격이랑 물통새의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구조물을 좀 많이 해놨거든요. 여기 나무도 있고, 뭐 여기 돌도 있고, 그다음 저기는 또 돌 밑에 구멍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초 막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가 숨어버리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진짜 안 보이네. 어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자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우리 자라 잘 크는 모습 제가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